세상 그동안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취업의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취업 비서! 외적인 걸 보고 보통 3초 만에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된다고 하는데 플러스 점수를 먼저 먹고 들어가는지. 막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안녕하세요 저희 네 전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첫인상이 3초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면접도 그렇습니까? 뭔가 문제가 되거나 여부를 결정한다거나 그렇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순하고 단아하게 생긴 분들에게 더 눈이 가는 게 그렇지 않아요. 네. 내가 항상 계속 웃고 있어야 된다.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면요 웃는 시간은 처음에 들어가서 인사할 때 한 번뿐이고요. 오히려 그렇게 계속 이렇게 웃고 있으면 더 부담됩니다. 네. 부담스러운데요. 네. 표정은 그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24시간도 부족한 취준생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현장요원 여러분들의 대리 김대리 김영선입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컴온. 네, 저는 이게 제 얼굴이 마음에 드는데 어디가 좀 좋을까요? 잘 웃으시는 편이라서 만약에 꼭 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달고 와우 네. 살려주세요 원장님. 네. 네. 정말 실제로 그 정말 취업에 좋은 그런 얼굴 상이 있나요? 사실은 컴플렉스를 커버하는 거가 더 중요한 거겠죠. 아 네. 네. 약간 느끼한 게 좀 있고 네. 그다음에 코 같은 경우는 매부리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고집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세상에네. 콧볼이 조금 넓기 때문에 네. 남성스러운 느낌. 그리고 이제 인매가 네. 살짝 나온 느낌이 있는데 네. 입투티하고 광투 이게 아줌마 상이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앞트임을 조금 해서 예. 근데 전체적으로는 느낌이 지금 좋으셔서 인상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호감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것 같을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디테일하게 하면 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가상 성형이 되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이 사진을 봤을 때 그냥 이렇게 보기에 더 편안하고 보기에 더 예뻐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관상적으로 봤을 때는 원래 본 얼굴이 훨씬 더 좋으세요. 역술인 역술인이다. 귀 기울게 된다. 제가 보는 그 성형 말고도 다른 방법들, 이미지 메이킹이라든지 옷 입는 스타일이라든지 또는 어떤 본인이 몰랐던 본인의 어떤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어떤 부분 요소를 찾아내는 데서도 취업을 높이는데 훨씬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형만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내린 결론은 외모보다는 자신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로 예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